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형용사는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이 있다. 한정 그러면 명사 앞에서 형용사의 의미가 먼저 살아날 때, 그러다 보니까 golden, silken, this, that, main, principle, outer, inner 이런 말들은 명사 앞에만 쓰이지 명사 뒤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명사가 어찌어찌 하다라고 하는 서술용법이 있다. alike, alive, asleep, afraid, ashamed, alone. 그 다음에 content, found, lost 이런 것들은 보호자리의 서술용법으로 쓰인다. 자, 그 다음에 present 같으면 명사 앞에서는 현재의 뜻이지만 그 다음에 보호자리에서는 참석한의 뜻이다. 형용사가 명사를 중심으로 앞에서 수식하느냐, 뒤에서 수식하느냐, 보호자리에서 보충하느냐, 아니면 의미가 바뀔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정형용사로서 수량형용사가 있고, 그죠? 수와 양적인 개념. 그리고 그러한 형용사가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있느냐? 오브 목적어, 사람의 형용사, 오브 목적어 쓴다? kind, polite, 오브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사람 주어 안 되는 가중필, 난이도, 육해편리 형용사. 그리고 어미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는 형용사. 이런 것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부사로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344쪽이에요. 부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 형용사와 더불어 급이 있습니다. 원급, 비교급, 치상급. 우리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비교를 배웁니다. 형용사 부사가 가지는 그 특징을 이용해서 어떠한 말의 그죠? 어감이나 상태를 비교하면서 들어가는 문장의 구조. 자, 부사 그러면 똑같이 얘 같은 경우도 형용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형용사가 보이면 또 부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용사 파트에서는 형용사가 보이면 명사, 대명사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거지만 자, 부사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일단 하는 일이 가장 많아요. 부사가 뒤에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뒤쪽에서 앞으로 수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adverb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뒤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 앞에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쓰고 주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에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부사가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죠. 또 그 다음에 부사는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부사가 수식하기도 하죠. 자, 하는 일 많죠. 그렇지만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부사의 특징이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딱 보면 보세요. 굿이란 형용사가 보이면 혹시라도 well 아닌지 본다. 상대적으로 서로 보아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부사긴 부사인데 hard라는 부사가 보이면 혹시라도 또 hardly가 아닌지 본다. hardly를 쓰면 hard가 아닌지 본다. 그죠? 보세요. He studied English 쓰고요. 그 다음에 hard 해야 되는데 hardly라고 쓴단 말이에요. hardly. 이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는 뜻이지 열심히 성실하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쓴다든지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 never라고 하는 부사가 보이면 또 혹시 ever가 아닌지 본다. 자, 뭔가 언어는 자기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상대적으로 바꾸어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한다. 자, 이거 조금 더 이런 개념의 전체적 개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일형식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그 다음에 완전 자동사가 쓰이는 거잖아요. 이때 여기에 부사 쓰여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당연히 부사 쓰여야 되는데 이 자리에 형용사를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주어,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가 들어가죠. 그럼 뒤에 이렇게 이 주격 보호가 될 수 있는 녀석은 형용사가 돼야 되는데 부사를 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This
cake smells sweetly. 이 케이크는 달콤하게 냄새가 난다.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 완전 타동사 쓰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목적어를 쓰셔야 되는데 이 목적어 뒤에다가 보어는 필요 없는 삼형식 문장인데 여기다가 부사 주어야 하는데 형용사 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형식에서 다섯 번째 사형식 말고 주어 불완전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여기에 형용사 주어야 하는데 부사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일형식에서 여기에 형용사를 제시한다 X, 이형식에서 여기에 부사를 제시한다 X, 그죠? 그 다음에 3형식에서 여기에 오히려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제시한다 X, 여기 형용사 대신에 부사를 제시한다 X.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런 원리가 세부적으로 문장이라는 범위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344쪽을 보세요. 부사의 위치를 잘 알아두자 들어가 있죠. 빈도, 정도 부사의 문장의 위치 살펴볼 것이고요. to나 enough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의 위치, 부사가 올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를 사용한 경우에 유의, 특히 형용사 주는 거죠. 부사가 올 자리에, 이런 부사가 올 자리에 형용사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문장 내 이중 부정 부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살펴볼 것이고요. 유사 형태의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자. 그죠? 비슷한 형태끼리 hard, hardly, scarce, scarcely, late, lately, high, highly, 그 다음에 뭐 역시 마찬가지 deep, deepl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의미 부사의 형태와 의미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자. 유사한 의미의 부사 그런 것들 형태와 의미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이런 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344쪽에 부사 오른쪽에는 자 핵심적으로 1번 빈도 부사의 위치, 두 번째 주의할 부사의 위치, 주의할 부사의 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ly 부사의 확인,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시 부사의 활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배울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자, 부사의 기능은 1번부터 6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를 잠깐 보시면 명사 또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다. 이걸 강조부사라고 그래요. 예외적으로 even, only 같은 부사는 명사 앞에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even, even got, even got, 신조차도. 그죠? Even Mary, Mary조차도 이럴 때 또는 only, only Mary, 오로지 Mary가 이런 식으로 강조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주의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345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그죠? true 할 때 truly 그러면 진짜에 진실하게 그런 뜻으로 쓰이죠. 아, 그 다음에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거기 플러스를 보면 형용사가 되죠. man, manly, 남성다운, love, lovely, 사랑스러운, woman, womanly, 여성다운 이런 식이죠. 그런 것도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거 fast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 fast 옆에다가 현대 영어에서는 fastly라는 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X, 현대 영어에 없다. 그 다음에 early, lowly, much, well, long, straight, very, ill 이런 거는 그죠? 부사로서 형용사, 부사가 똑같이 생긴 녀석이에요. long 하면 길게라고 할 수도 있고 오랜, 그죠? 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long distance 하면 장거리. 이제는 long은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wait, long 하면 오래오래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부사야. 그런 식의 형용사가 같다는 거죠. 자, 넘겨주십니다.
346페이지에 03번 거기는 별표 하나 치고 별표 치겠습니다. 레이트 늦은 늦게 레이틀리 최근에 그 다음에 하단부 하이 높은 높게 하일리 몹시 매우 심히 그 다음에 하드 열심히 힘든 하들리 거의 뭐뭐 않는 그 다음에 스케어슬리 불충분한 희귀한 스케어슬리 거의 뭐뭐 않는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여러분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부사의 위치는 자 형용사와 다른 부사를 수식할 경우 앞에서 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한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동사 부사 또는 동사 목적어 부사 또는 문장 뒤에 동사 앞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어 동사 별표 하나 쳤습니다. 이런 거예요. Put the gun down. 그 총을 내려놓으시오. 이때 down은요 여러분 부사예요. 부사. 얘가 목적어죠. 총을 아래로 놓으시오. 근데 put down the gun 해도 상관없어요. put down. 부사를 먼저 붙여 쓰고 put down the gun 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명사로 쓸 때 put it down. 이건 허용이 돼요. put it down. LAPD. put it down. 이거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put down it. 이건 안 된다는 거야. put down it. 그래서 put down it.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put down it. 이렇게 쓰지 절대 않아요. 대명사를 타동사 부사 뒤에 안 쓴다. 타부 대명사 안 된다. 타부대 안 돼요. 타동사 부사 대명사 안 돼요. 오케이? 자. 빈도 표시 부사 넘겨주시고, 빈도 표시 부사는 여기 나왔죠? 제가 써볼게요. 비동사, 조동사 뒤에. 비동사나 조동사일 때는 뒤에 쓰고요. 그 다음에 have, pp 사이에 씁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씁니다.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써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보시다시피 거기 2번 빈도 부사의 횟수를 측정할 수 없는 부사라고 봐서 항상이란 말부터 네버라고 하는 결코 뭐뭐가 한 번도 없다는 네버까지 다양한 빈도 부사가 있는데 play 앞에 open, am 비동사 뒤에 always, can 조동사 뒤에 always, have never seen, have pp 사이에 never.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할 부사, 이거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still, 위줄 그으세요. still은 일반적으로 빈도 부사는 아닌데 빈도 부사 같이 씁니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부정문일 때는 조동사 앞에 쓴다. 자, 거기에 단, 부정의 조동사 앞에 위치한다. 그거 밑줄 쫙 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He couldn't understand his teacher. 그는 그의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선생님이 이해할 수 없었다. 여전히 이때는 조동사 뒤에 빈도부사처럼 쓰는 말, 빈도부사는 아니지만 스틸이 빈도부사에 준한다 그랬으니까 조동사 뒤에 써야 될 것 같지만 부정문일 때는 어디 쓴다고요? 그렇죠. 조동사 앞에 쓴다는 거예요. still. He still couldn't understand his teach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ready 있죠? already는 have pp. I have already done the work. 나는 이미 그 일을 마쳤어. have pp 사이에 쓰고 의문문일 때는 벌써 이런 뜻이죠. Has he already finished reading the novel? Has he finished reading the novel already? 그가 벌써 그 소설을 다 읽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씁니다. Yet는 not yet. Not yet. 그죠? Not이 있어야 뒤에 yet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not yet 이런 뜻인데 긍정문에서는 뭐 아직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만 yet가 부정문에서는 부정어 뒤에 들어갑니다. Not yet. Hasn't finished reading the novel yet. 이때 yet 자리에 already 쓰면 안 돼. 3번에 yet 자리에 already 쓰고 2번에 already 자리에 yet 쓰면 안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already 이미 벌써 여전히 아직도 이런 말들은 already는 not yet 할 때 yet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응? not yet 할 때는 yet만 들어가. already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lready I have
I have yet finished the work.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번 D기자형으로 묶고 상대적으로 서로 위치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의문문일 때는 yet는요, 역시 벌써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소 방법 시간은 이런 거야. 왕, 레, 발, 착 동사가 앞에 나와. 그럼 왕, 레, 발, 착, come, go, arrive, 그죠? reach 이런 동사가 나오면 장, 방, 시의 순서로 장소, 방법, 시간. 근데 왕, 레, 발, 착 동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동사일 때는 자, 방, 장, 시로 듭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여러분 잘 봐요. 왕, 레, 발, 착, 치읓에 지읒, 장방시. 일반 동사는 그냥 방, 장방시를 방장시. 시간이 어쨌든 마지막에 나오죠. 항상 여러분 어떤 영어를 말할 때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10 years ago 뭐 이런 식으로 말 끝에 시간 표시 부사가 나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끝. 자, 그 다음에 부사에 주의할 용법에서 주의할 부사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 뭐 최근에 나온 문제도 이겁니다. 앞에 뒤에 원급이 있어요. 원급. 원급이나 현재문사 있을 때는 여기 very good, very ing, very interesting 그래야 되는데 very가 원급의 형용사 부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much를 썼어. 그러면 안 돼. 예를 들면 아주 이런 거 틀리면 좀 그죠? 뭐 아주 어렵거나 그런 논리를 틀리면 뭐 그런 대로 그죠? 그죠? 이렇게 쉬운 거 he is a very 그죠? good student라고 썼을 때 여기다가 시험에서 이 very를 줘야 될 자리에 much를 준 거예요. he's a much good 이게 안 돼요. 쓸 수 없어. very 들어가야 돼. 이런 게 포인트라고요. 자, 대신 much는 보시면 형용사 부사의 원급이 아니라 비교급 최상급 과거분사 앞에 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ago, before, since 별표 땅 쳐야 돼.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 ago는 과거동사랑 쓰고 before는 현재완료, 과거완료와 쓰고 현재완료동사, 과거완료동사와 쓰고 그 다음에 since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내라고 해서 현재 완료와 쓴다. 그리고 어거우도 잘 보세요. 이 앞에 이게 수왕대시가 있어. 스윙, 수왕, 수웅, 수왕대시. 스윙, 수웅, 수왕, 수왕, 수왕대시. 이게 꼭 들어가야 돼. 10 years ago, 1 minute ago, 1 minute ago, 2 years ago, 10 minutes ago. 꼭 들어가야 돼, 이게. before는 단독 사용이 됩니다만 어거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enough하고 old에서는 언론에서는 enough죠. 시험 문제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면 뒤에 enough to 부정사가 들어가죠.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enough 뒤에 to 부정사 앞에는 for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형부 enough to 부정사는 앞에 허목적어 to 부정사로 문장이 쓰일 수도 있다. 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부분 부정, 부정부사 요거 두 개. 4번과 5번은 별표 빵빵. 4번 별표 두 개, 5번도 별표 두 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분 부정이라는 것은 옆에다가 딱 쓰세요. 부분 부정 옆에 부분 부정 띵 not 플러스 전체 개념 이겁니다. 근데 전체 완전 부정은 뭐냐 하면 not 플러스 부분 개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부분 부정은 여기 not이 들어가. 그리고 전체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항상, 완전히, 네, together. 자, 그 다음에 둘 다, 반드시, 그 다음에 entirely, 전체적으로. 그래서 의미가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보세요. 모든 게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모든 명사가 뭐뭐 한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둘 다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전적으로 전체가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요거 의미를 알아야 돼. 제가 수험생들한테 늘 권합니다. 부분부정 그러면 뭐뭐한 것은 아니다. 보세요. All is not gold that glitters.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Both his parents are not alive. 그의 부모님 둘 다 살아계신 것은 아니다. I don't know everything about it. 내가 그것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이해됐음등? 그렇죠. 다음 5번 오른쪽에. 그러니까 겹쳐 쓰는 거 싫어해. 그래서 준부정어와 부정부사를 나란히 안 쓰는 거죠. 이런 것도 실수 안 할 텐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not을 썼어. 또는 never가 들어가 있어. 부정부사잖아 둘 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 또 준부정을 쓰는 거야. hardly 거의 뭐뭐 안타. scarcely 거의 뭐뭐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little 이런 거. 거의 뭐뭐 않는 이런 부정어 seldom 이렇게 그 다음에 뭐 can't 할 때도 can't 숨겨서 이런 식으로 don't 이게 중복해 쓰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하고 어? 절대 쓸 수 없어 한 번만 써야지 그래서 353페이지에 부정부사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neither 이런 것들은 not, never, no와 겹쳐 쓰지 말라. Okay.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1번 보세요. Nothing is more difficult in this world.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서 더 어려운 것은 없다.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분명하게 그리고 몇 마디로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정확하게 그 책의 문학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단 몇 자로 몇 줄로 클리얼리하게 추리하게 end 뒤에 추리는 형용사에 ly 붙였으니 부사 end 앞에 클리어는 형용사 병치관계도 안 되지만 여기서는 express라는 to express의 목적어가 왓절이에요. 그리고 그 왓절 하나로 express는 완전 타동사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clearly 형용사 truly 부사가 역시 병치가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겁니다. express가 말 그대로 완전 타동사라 이거예요. 목적어 하나면 돼. 지금 목적어가 뭐냐 하면 명사절로 왓절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왓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부사면 돼. truly, clearly 하면 되는데 이 목적어가 길다 보니까 뒤로 뺐고 이 부사 and 부사를 써야 될 자리에 형용사 and 부사 수식어 in a few lines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의 clearly로 바꾸셔야 된다. 자, 오른쪽에 5번 보세요. Without any precious knowledge of environmental law. 자, 환경 법률에 어떠한 이전의 지식도 없이 미스터 매튜 씨는 바로 기술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당신의 것과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sorry about it 빈칸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하기 어렵다 라고 해서 뭐뭐 하기 어렵다 미스터 매튜 다음에 밑줄을 주셔야 돼요. sorry 미스터 매튜 다음에 이렇게 밑줄을 주셔야 됩니다. Mr. Matthews can hardly expect. Can hardly expect 좋아요. Cannot hardly, not hardly 안 되잖아. 그죠? Not hardly 안 돼. 2번 버려. 3번에
can hardly be expected. 그 다음에 to, to, to. to, 투자로 바꾸시고, sorry. to.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 to answer a technical question like yours. 5번을 보시면, 당신의 질문과 같은 전문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지는 못한다. 3번이 정답이야. 2번 not하고 하들리 안 되고, 4번에 not하고 하들리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can, expect, hard, hard는요, 열심히란 말이지, 그 뒤에 answer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expect하고 answer가 중복되죠. 그러면, expect answer가 중복되지 않는 개념의 3번 아니면 2번인데 2번은 not hardly가 중복돼서 3번밖에 안 돼요. Mr. Matthews can hardly be expected to answer a technical question like yours. 매튜 씨는 당신의 질문과 같은 전문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고 기대받을 수 없다. 사람들이 그 사람, 잘 모르니까 앞에 전제가 그거잖아요. 환경법에 어떤 사전 지식도 없는데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56페이지에서 1번 보세요. Each of us must do our duty. 우리들 각각은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각각이란 말이 주어니까 our란 말을 쓰시면 안 돼요. 미국식 영어는 each가 주어일 때 his나 or her를 씁니다. 기억. each가 주어면 his나 her로 받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is, both, friends 안 되죠? both is friends. 세 번째, never라는 역시 마찬가지 부사가 부정부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니까 could와 solve 사이에 any of my friends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주어가 들어갔죠. 3번이 정답이에요. any가 쓰이고 그 뒤에 not이 나올 수는 없지만 never가 not이 나오고 any는 쓸 수 있어요. 역시 잘 됐습니다. 6번에 3번 정답. 네 번째는 nobody volunteered,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다. except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쓰인다. except you and me라고 해야 돼. I가 안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He knew there was an opening. 그는 알았습니다. opening. 열려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그의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형용사, 부사, enough, 투부정사. 형용사, 부사, enough, 투부정사. 충분히 큰 공간이 할 때 large enough to get. 3번이 정답이네. 형부, enough, 투부정사는. 3번이 정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빈칸 들어가기. The number of students, 학생들의 숫자는 who co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who부터 has 앞까지 관계사절. 1번에 늦게 오는, 2번에 최근에 오는, 3번에 더 후자, 나중에 오는. 더 나중에가 아니고, 이건 이거예요. 아직 비교는 안 했지만, late, later, the latest. 이러면 시간적으로 최상급의 의미가 되고요. 늦은, 더 늦은, 가장 늦은. Later, TTR, last. 그러면 이거는 순서상으로 역시 최상급이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 이거는 시간. 그 앞에 것도 순서. 그러면 순서적으로 더 늦게 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늦게 오는 1번이 정답이죠. 시간적으로 늦게 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has increased, 증가하였다. 언제? 최근에 들어서 lately. 1번 정답. 자, 21번 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걸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It is not enough warm for us to 부정사. 형부 enough for 목적어 to 부정사. 그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자주 내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에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뭐 경찰 공무원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소방직 공무원이시든 뭐 간호직 보건직 내지는 여러 가지 국가에 녹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300만 외국인 대한민국 거주 시대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자부심이 있을지 몰라도 해외 얼굴로서의 이미지는 깎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좀 굳이 어려운 거
이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테스팅 하는 것이 시험의 하나의 기본 테마예요. 그래서 형부 인어프 투부 정사로 형부 인어프 포목적어 투부 정사로 간단히 풀립니다. 이번에 warm enough for us to go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62페이지에 24번 문제, 어법상 가장 어색한 거. 제가 강조했잖아요. S1급 S. 비교일 때, 역시 사이에 원급만 들어가는 건 맞는데, 가능한 한 뭐뭐 하게 할 때, 보세요. study가 완전 타동사야. 그럼 뒤에 English는 목적어지? 그럼 완전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럼 부사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돼? 그렇지. got you. 부사예요. 결국 as much as, as much as hard has, as hard has, as possible as에서 어색한 거니까 형용사 개념이 되면 안 돼요. 가능한 한 많이 영어를 공부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영어를 공부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보세요. English 뒤에 부사인 hard, much가 들어가야 되는데 possible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요게 as라고 하는 동등 비교로 위장된 채 문제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24번에는 5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형용사 부사를 넘어가면 이제 얼추 진짜 8분응선 정도에 온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비교 파트 그리고 간단하게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나 전치사, 특수구문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공부한 것들을 한번 살펴서 테마를 한번 쭉 그죠?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서 비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